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한국 시장 하루 너무 힘드셨죠? 제 아는 또 지인이 톡을 보냈더라고요. 살아있냐 이러고. 예예. 그렇죠. 웃음이 나오지 않는 한국 시장이지만 글로벌 랩은 오늘도 웃으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는 매니저님 오늘 사실 글로벌 라이브에서 처음 뵀는데 네. 어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셨었나요? 네, 어제 박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네. 했고요.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어제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우리 매니저님 뭐 개인 소개? 뭐 PR? 네, 잠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 도곡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이고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최용석 선임 대신에 제가 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최용석 선임과 같이 5년 동안 도곡지점에서 근무를 했던 네. 선후배 관계였고요. 어제 방송 좀 무사히 끝냈고 오늘도 좀 무사히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미래에셋증권은 그 비주얼로 PB를 뽑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 있거든요. 이거 뭐 외모 순으로 뽑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 사실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 선임님도 워낙에 비주얼적으로 훌륭하셨는데,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저절로 제가 이 좀 기분이 좀, 예, 좀 밀리는 것 같아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피부요? 같아요. 저요? 네. 이게 살이 찌니까 주름이 펴지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왜 웃으세요? 살이 찌니까 주름이 네, 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빵빵해진 겁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글로벌 라이브를 이제 쭉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한국 시장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한 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실은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주 혼미하기 때문에. 지점 분위기는 오늘 어땠나요? 실제로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날이었어요. 아. 저는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중국의 텐센트 덕분에 좀 힘든 날이었는데 지점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로 작년부터 꽤나 큰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를 거야라는 판단 뭐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아프셨던 그래도 그분들은 좀 버티실 수 있었지만 최근에 매입하셨던 분들은 좀 꽤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아, 예. 저는 이상하게 그 작년부터도 갖고 있었고 네. 올해도 사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혼수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다. 자, 그런데 매니저님, 그건 뭐 우리나라 시장이고 자, 중국 시황 항셍 지수는 또 오늘도 많이 밀렸네요. 네. 어제 미국에서 베이지북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네네. 뭐 인플레 신호가 좀 아주 급격하게 온다. 고용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덕분에 아시아 증시도 함께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신천 뭐 상해 종합 지수는 전일 대비 약 17포인트 상승한 369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신천지수는 1.68포인트 상승한 2494포인트로 마무리를 한 반면에 항셍지수는 604포인트 무려 2.3% 하락한 네. 25716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니 본토와 홍콩이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또 갈렸나요? 요즘에 본토의 시클리컬 업종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은 듯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테크주들은 최근에 좀 반등을 모색하는 듯 하다가 힘이 조금 약해진 모습인 거로 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텐센트가 주요 메인 이슈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오늘 텐센트를 좀 자신 있게 네. 매수입니까? 샀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나왔던 기사가 과거에 한 2주일 전 혹은 1주일 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대로 복귀하는 듯한 수준이었고요. 중국의 중앙선전부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문화를 총괄하는 책임자하고 텐센트하고 뭐 네디즈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면담을 하면서 뭐 앞으로 미성년자들 게임하는 거 월화수목 그대로 못하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도 좀 그들의 정신 수양 혹은 앞으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독이는 듯한 멘트였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자신 있게 매수를 했었는데 좀
장이 끝나고 나니까 8%가 밀려있던. 시작가는 몇 펜 정도였습니까? 한 -3%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 정도면 무난하네. 똑같은 기사, 비슷한 기사, 뭐 어조만 조금 달랐을 뿐 기존과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어제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오늘 텐센트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못하게끔 저는 막는 뉴스를 5시를 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이제 중국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기사와는 달리 이렇게까지 텐센트가 빠질 건가? 라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좀 기사를 확인하긴 했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2018년 10월 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2018년이 어느 때였냐면 중국의 텐센트 게임 규제가 좀 심했던 시기였는데 10월 달이 딱 그 텐센트의 가장 저점이었고 1월 달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텐센트가 좀 상승을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지금의 시기가 아마 2018년 한 가을과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텐센트 얘기를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텐센트가 오늘 종가가 -8.48%가 나왔네요. 네. 거의 뭐 -8%면은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 -8%를 찍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나온 신규 뉴스가 와 이게 어떻게 사실인지가 눈을 의심한 기사가 나왔는데 신작 온라인 게임의 승인을 전격적으로 중지하겠다. 뭐 당분간 중지하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아니, 게임 만드는 회사한테 신작 게임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은 회사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실제로 2018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아, 이미 있었습니까? 네. 2018년 기사 아주 지금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공산당의 검열 강화와 게임 규제로 주가가 하락, 뭐 텐센트 10개월 연속 하락 이런 기사들이 좀 도배를 했었는데 그 당시 2018년 10월, 11월에도 비슷한 기사들이 좀 도배가 됐었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게임 규제, 신규 게임 판호 중단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조금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교육주와 더불어서 게임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탑10에 드는 거대 기업이 규제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배 정도 늘고 영업이익도 한 80% 정도 늘어났는데 과연 이 주가가 합당한가?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도 22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매수 혹은 지난번에 조금 530불 때 사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 좀 보기 좋게 한방 두드려 맞았습니다. 예, 지금 뭐 당장은 텐센트가 뭐 반등을 한다 하면서 결국에 중국 정책에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 나왔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다 나왔지 않았을까? 할 때마다 점점 더 센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당분간은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 뭐 텐센트뿐만 아니라 뭐 사실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비싸 보이진 않는데 이 정책 리스크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걸로 혹시 보시나요? 실제로는 저는 9월 즈음에는 게임주에 대한 규제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게임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었고 네. 실제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텐센트 뮤직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음악 독점하는 거를 정부에서 좀 손을 댔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텐센트의 주가가 오르길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늘 바닥 부근이었어 라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좀 텐센트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개인적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기존에 나왔던 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별로 강화되진 않았구나. 오히려 어조는 조금 톤다운이 됐구나 라는 판단에 매수 혹은 추가 매수에 판단을 했는데 장이 이상하게 계속 밀리더니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간 5시 27분 즈음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네. 그때 그걸 확인을 하고 왜 텐센트 주가가 오늘 이렇게 약했는지 그리고 항셍 지수가 왜 약했는지 뭐
좀 등등에 대해서 다시금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뉴스 중에 중국 중앙선전부가 우리 출판사 책임자들이나 텐센트, 네지즈 등 어떤 게임 플랫폼들을 다시 면담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네. 이게 기존에 면담했던 뉴스가 아니라 또 불렀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새로 부른 거긴 한데요. 내용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기존에도 앞으로 미성년자들 게임 규제는 하겠다. 그리고 네. 시간에 대한 규제는 있고 앞으로도 게임 아이템 혹은 계정에 대한 판매,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라는 식이었고 기사상에서는 살짝 톤다운된 것이라고 한국에서도 좀 많이 전해져 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3% 정도 밀린 상황이었고 장중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하락은 미국 시장의 하락에서 기인된 아시아 증시의 약세 그리고 네. 그 가운데 텐센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거대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또 규제 이슈,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 전에 리나칸 뭐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서 뭐 아마존 분할할 수 있다, 네. 심지어 이런 말을 했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제 독점 이슈, 아니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독점 이슈라고 하기 좀 뭐하고 정치적 이슈, 뭐 분배 이슈까지도 규제 이슈 굉장히 커지는 모습인데 이 중국 시장 그래도 그 본토의 증시는 강하단 말이에요. 홍콩은 약하고 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지점에서 혹시 뭐 특별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체적인 생각이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밸류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S&P 500의 PER은 한 22배 정도 수준이고 네. 나스닥은 뭐 32배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한국 코스피의 경우에는 12배,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13배 정도 수준이어서 여전히 아시아 증시가 싸다라는 거는 맞지만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밸류는 미국에 비해서 이머징 증시, 특히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은 슬슬 미국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 시장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 시각은 제가 한 뭐 6월 말 혹은 7월 초 중순부터 좀 갖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서 물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난번 텐센트 첫 매수가 저는 535불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6월 말 부근이었고 그 당시 535불에 매수하고 나서 반등을 하길래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이스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반등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7월 중순 8월부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 회사가 근본이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회사의 뭐 전망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면 뭐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리고 반등 때까지 기다리고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텐센트 말고 사실 또 헝다그룹 또 뭐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뭐 부동산 네. 디벨롭으로 유명한데 헝다그룹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최근에 2거래일 동안 헝다그룹 그리고 헝다그룹의 자회사인 헝다자동차 등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부채,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가 각각 5년 전에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 기업 부채에서 특히나 이 디벨로퍼들의 부채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디벨로퍼를 제외한 제조업들, 특히나 뭐 시클리컬 관련된 제조업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헝다그룹과 나머지 제조업들의 좀 강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제조업들은 최근 5년 동안 부채 비율이 증가한 폭이 한 16%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헝다그룹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빚을 갚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 헝다그룹의 부채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도 좀 많이 목을 옥죄면서 헝다그룹 그리고 헝다그룹의 자회사들
좀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헝다그룹이 자회사들 매각함으로써 좀 부채를 갚는 좀 행보가 이어지면서 헝다그룹의 자회사 헝다 자동차도 오늘 특히나 이틀 연속 14%씩 하락한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도 사실은 뭐 부동산 디벨로퍼라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부동산 가격 아닙니까? 여기에 딱 그 이렇게 꿀밤 맞듯이 딱 맞은 게 아닐까요? 그중에서도 특히 헝다그룹이 부채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342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상황이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00% 후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관해서 정부가 좀 많이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좀 우량 제조업들에게 좀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자금 자체를 부동산 디벨롭이 아니라 제조업체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 중국 증시에 시클리컬 기업들은 좀 좋고 이렇게 뭐 헝다그룹 같이 부동산 업체나 아니면은 텐센트 같이 대표적인 규제를 받는 쪽은 굉장히 또 크게 밀리는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국 뉴스를 들어봤는데 오늘 뭐 시간이 벌써 20분 가까이 돼서 미국 시장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어떤 뉴스가 있나요?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68포인트 하락한 35,031포인트, 나스닥은 87포인트 하락한 15,286포인트, S&P 500은 5.96포인트 하락한 4,514포인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장이 단순하게 뭐 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는 혹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강세였고 채권 자체도 강세였기 때문에 좀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은 또 빠졌고요. 네. 그리고 주식의 대체재로서 여겨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함께 좀 빠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선순환 등이 일어나면서 좀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강세였던 시장이 아니었나 좀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어제부터 빅스 인덱스가 좀 많이 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16, 17 정도 수준에서 놀던 빅스가 현재 18에서 19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현금 비중의 확대를 논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 미국의 뭐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좀 소폭 하향한 것도 있고요. 미국 증시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유럽이나 일본 증시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좀 멘트들을 하면서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게 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줄이고 좀 한국 증시를 늘리자 뭐 이런 의견은 아직 안 보이죠? 이머징 증시가 여전히 미국 S&P 500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예, 맞는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 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수반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항상 뭐 이머징 증시가 조금 더 약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증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머징 증시가 무조건 싸니까 사야 합니다 보다는 포지션을 점차적으로 변동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시장 규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선이 좀 좋아져야 그래도 외국계 자금이라 들어올 텐데 아직은 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베이지북 그리고 뭐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일 증시의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베이지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이지북이라는 것 자체가 FOMC가 연준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에 참조를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의 고용 지표가 안 좋고 오히려 고용은 안 되고 있는데 임금만 오르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촉발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을 하기 위해서 임금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다가 주요 논지였고요.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미국의 3분기 혹은 2분기의 경기는 생각보다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겁을 먹은 듯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 뭐 미국의 고용난으로 임금 인상 압박이라 그랬는데 사실 고용 지표는 또 악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률 아직 높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싼 값에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임금 인상 압박이 좀 강하게 나타나나 보네요. 실제로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일각에서는 대부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난지원금 주당 매주 300불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네. 실제로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주당 300불씩 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만 촉발시킬 뿐 고용은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그거 덕분에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시장은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지표가 악화 되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야, 테이퍼링을 뒤로 밀리겠다. 조금 더 유동성을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으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늦출 거야라는 거는 지금까지 연준이 1년 동안 해왔던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언제나 고용을 중요시하게 봤고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경우에만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고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점점 늦춰질 거야 였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여전히 11월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파월의 전략이 주당 300불씩 지급을 하는 것이 실제로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용난과 임금 상승이 되니까 이제 물가가 오를 것 같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뭐 더 이상 테이퍼링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겨질 수도 있다. 물가 압박 때문에 그런 부담이 현재 시장에 좀 남아있고 그래서 빅스도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러면 매저님 보시기엔 당분간은 좀 9월 같은 경우에 사실은 1월에서 8월까지 쉼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9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표를 좀 낮게 잡고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특히나 9월 FOMC에서 11월 테이퍼링이 결정된다라고들 하기 때문에 지금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늘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Fear and Greed Index 같은 뭐 공포지수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지난주 대비해서 좀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콜 레이쇼 시장에서 그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의 비중도 여전히 상승 좀 굉장히 그리디하다, 탐욕스럽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끊임없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왔던 끊임없는 유동성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 시장이 밀리니까 고민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퓨어지수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제 오늘 저와 같이 한 30분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어제 박 교수님 때는 긴장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첫 방송이지만 예. 네, 제가 평소에도 많이 유튜브에서 뵀던 분이어서 네네. 오늘 개인적으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은 조금 긴장을 덜한 상태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저랑 해서 긴장을 더 했다고요? 네. 에이, 아닙니다. 매니저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죠. 실제로는 오기 전에는 막 저도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장난도 치고 이런 걸 상상하고 왔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매니저님 그 질문은 좀 잘 안 받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뭐 이렇게
워낙 말씀도 잘 해주셨고 뭐 긴장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실 네.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준비해 오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저희가 앞으로 미국 시황 그리고 중국 시황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의견, 특히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멘트들과 그런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일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들어가십시오. 예, 저희 오늘 중국 시장 알아봤는데요. 중국 항셍지수는 오늘도 2.3%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뉴스. 와, 게임에서 보고 신작 게임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오늘 5시 반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 여파 때문인지 텐센트가 8%가 넘게 밀렸죠. 넘게 밀리면서 또 다른 충격을 줬던 날이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 말씀대로 미국 시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이 아니면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FOMC 결정이 9월 달에 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유동성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어떤 가격에 대한 이슈의 부담도 있는지 아직은 미국 시장도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쪽 나라들이 뭐 아시아도 미국도 같이 좀 올라가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